여러분 지금 2017 LCK 스프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같은 날도 상당히 드뭅니다. 아, 최근에 그 LCK 스프링 상황에 있어서 연속해서 3세트 경기가 연달아 나오는 것도 사실 좀 드문 내용인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장면도 상당히 좀 약간 보기 드문데 오늘은 연이은 경기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그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인데요. 아래쪽 티어에서는 끝날 기회는 못 끝내서 오래간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 네. 그걸로 비교하자면 오늘은 상위팀 경기들이라 틈이 나오면 바로 그냥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극단적인 시간대 막 20분 때 바로 나오기 전에 마무리가 될랑말랑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가 많이 나왔고 저는 아무래도 그리고 또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하루를 기용함으로써 앰비션 선수와 다르게 앰비션 선수는 좀 거북이 같은 스타일이라면 하루 선수는 토끼의 그 발빠름을 잘 보여줬습니다. 물론 초반에 말리긴 했지만 그 구간을 굉장히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번에 세 번째 세트에서도 그런 장점만 잘 드러나면은 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심지어 블루팀이에요. 이게 뭐 사실 그 여러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하루도 하루인데 크라운이 아, 네. 아이고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던 1세트와 2세트였습니다. 그러면 아, 이 경기 주요 내용과 더불어서 MVP까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스플릿 이 상대팀에 맞춰서 선수를 다양하게 기용했던 삼성갤럭시 이 강팀 KT 롤스타를 상대로도 두 번째 세트 일격을 날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세트의 세부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초반 스맵 선수의 탑 그라가스 배치기 한 번으로 KT 큰 이득을 거두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크라운 선수가 상대 르블랑 솔로킬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삼성 능동적인 전투를 설계하며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르블랑의 성장은 멈추고 탑 그라가스 역시 주도적인 한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면서 삼성 속도와 파괴력, 1세트의 아픔을 고스란히 KT에게 되돌려주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세트 삼성 갤럭시의 손오공 아이비 MVP 선수 확인해 보시죠. 라이즈로 활약해준 크라운 선수가 MVP를 가져갔습니다. 초반에 어려울 수 있었던 팀의 상황을 풀어낸 건 라이즈, 르블랑의 솔로킬이었습니다. 미드 바텀이 풀린 이후 적극적인 공간 왜곡으로 뱀픽의 근거를 100% 증명한 크라운 선수였는데요. 현재 MVP 포인트 900포인트로 스코어 선수와 공동 1위였는데 이제는 단독 1위로 크라운 선수가 MVP 1등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 갤럭시는 같은 방법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르블랑을 풀고 럼블을 배나는 모습부터 KT 롤스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양 팀의 승부가 갈릴 마지막 세트는 과연 어떤 팀이 마지막에 웃게 될지 양 팀의 마지막 3세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MVP 포인트 900포인트가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그 팀의 그 단단함의 기본이 일단 사실 지금 이 중심에 있는 선수라는 것은 미드 쪽에서 나온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다른 경우 약점이 생겼을 때도 결국 미드에서 풀리는 크라운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느끼게 만들었었던 그런 MVP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제가 괜히 크라운 선수가 스탯을 라인전에 올인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라인전 너무 잘합니다. 네. 어떤 상대가 와도 라인전 기본 이상 해주고 솔킬도 그렇죠. 밥 먹듯이 하면서 막 무조건 먼저 움직이거든요. 라이즈 크라운의 라이즈 보면은 라인전 이기는 건 기본이고 로밍도 항상 무조건 먼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챔피언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밴이 시작됐었을 때는 크라운이 굉장히 편하게 경기를 풀어내는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물론 크라운 선수가 챔프 폭이 좁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숙련도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라이즈라는 잘할 수 있는 게 빅토르라던가 라이즈라던가 신드라라던가 숙련도를 보면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아 솔로킬 말이 됩니까 이게 프로씬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팀이 힘든 상황에 와 내가 조금 더 날개를 달아줄게. 자기가 먼저 움직여주면서 바텀에 힘 실어줬고 바텀에 힘 실어주면서 이제 하루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잘 만들어줬고요. 네. 이게 진짜 크라운 선수가 경기 캐리했습니다. 네. 뭐 일단 특히나 그 크라운의 인상 깊은 것은 기본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 일단 미드 선수 중에서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몇 개의 챔피언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패치가 좀 바뀌고 메타가 좀 바뀌어도 그 기본에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안 흔들리니까 어쨌든 네. 돌아오는 그 챔피언들을 잡아서 또다시 활용하는 그런 멋진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경기는 3세트로 이어졌습니다. 3세트의 뱀픽은 과연 삼성 어떤 준비를 왔을지 양팀의 경기 3세트 뱀픽을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뱀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일단은 큐베 저격 안 되거든요. 네, 큐베
저격이 의미가 있을 뻔했지만 크라운의 라이즈가 문제였거든요. 네. 네. 네, KT 생각 잘해야 돼요. 라이즈 살릴 것인가. 뭐 언제 나오냐가 문제지 아무리 안 나와도 네 번째, 다섯 번째쯤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이즈 밴? 네. 이게 근데 진짜 라이즈 밴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폰 네. 선수가 자주 다루는 챔피언들이 암살자, 뭐 탈론이라던가 제드 이런 챔피언이 또 라이즈 상대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뭐 충분히 배날 가치가 있긴 한데 그걸 아는 삼성은 좀 빠른 템포로 라이즈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는 풀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네. 워낙 경기를 잘 푸는데요. 네, 벤 살짝 꼬였죠. 르블랑이 또 한번 핫해지는데요. 말자도 막 오픈되고 르블랑 아 르블랑은 맞고요. 지금 하루가 잘하는 정글러가 남아있거든요. 네. 랭가라고. 그렇죠. 말자도 오픈되어 있고. 네. 랭가. 오늘은 정글러가 중요해요. 미드 간의 매치가 중요한 만큼 옆에 보조할 정글러가 또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라이즈 부담될 수밖에 없죠. 네. 뺏어오네요. 그럼 크라운이 여기서 카시오페아 뭐 이런 거 해주나요? 신드라 카시오페아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신드라도 굉장히 랭가와 합이 잘 맞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신드라 랭가로 미드 정글 주도권 꽉 잡아주면서 이제 크라운 특유의 강력한 라인전으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일단 사실 좀 크라운의 신드라는 지난 한 번 경기가 사용됐을 때 좀 다른 느낌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공격력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라인에 대한 방어 능력과 다른 선수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뒤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즈리얼. 네. 진입니다, 룰러. 삼성의 속도를 오히려 더 빨리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근데 확실히 또 KT가 이즈리얼을 이렇게 가져가면 또 미드에서 사고 나면 이즈리얼 성장 시간 못 벌어주거든요. 자, 여기서 무난한 건 네. 카르마겠죠. 그렇죠. 룰루 아니면 카르마? 미즈 카르마. 카르마. 네. 네, 라인전 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룰루보다는 광역 슬로우를 걸 수 있는 카르마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라이즈와 이즈리얼 시너지가 나오니까. 아주 좁은 지역이지만 광역 슬로우 걸리거든요. 내면 열정. 네.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전투의 변수 준비하고 있는 KT. 맞습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올리기에 카르마만큼 좋은 챔피언 없고요. 라이즈가 나와 있으니 상대 미드 밴 하자. 좋은 판단이죠. 네. 마지막 밴은 카시오페아가 무난하긴 한데. 네. 달려도 인상 깊었고. 네. 뭐 지금 잘 사용은 덜 되긴 합니다만 코르키도 완전 활용이 많이 됐었던 크라운의 모습이었고 정글 밴. 앨리스 코어는 그래도 그라가스라는 조커 픽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정글 밴 좀 대처할만 하거든요. 네. 아, 근데 그라가스는 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좀 함정 카드라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스코어는 달라요. 아 물론 네, 스코어 선수가 보여줘서 나머지 정글러들이 많이 따라하고 그게 진짜 함정카드가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스코어 빼곤 다 쥐예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코어는 주당입니다. 해도 되는데 네. 아, 나머지 선수들은 이게 완전 취해버립니다. 네. 그렇죠. 하시오카 역시나 네. 뻔한 벤이에요. 이러면 신드라 쪽 가겠나요? 크라운의 밑으로 노틸. 노틸. 이런 탑에서는 쉔 마오카이 정도가 좀 눈에 띄네요. 네. 워낙 큐뱅의 마오카이도 엄청 많이 쓰여있죠, 9승 4패. 네. 그리고 스맵 역시 마오카이 9승 1패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리신. 그라가스 거르고 리신.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 쉔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래도 스코어 선수면은 그라가스가 좀 더 어울리긴 하는데. 객관적 지표는 별로 없네. 아 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전 경기에서 리신이 뭔가 큰 임팩트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뭐 리신이 더 낫긴 한데 그냥 느낌상 스코어는 뭔가 그라가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한 잔 해야겠는데요. 아 네. 잘 맞췄어요. 워낙 잘 다뤄서 그라가스 네. 그 자체예요 그냥. 자 큐베 마오카이 마오입니다. 가장 네, 많이 번 스플릿 가장 모스피 이러면 스맵은 그냥 쉔 같은 거 고르는 게 무난하긴 한데 네. 역시 라이즈에게는 카시오페아 신드라 네. 이런 카드들이 쓸만하죠. 그러니까 삼성은 굉장히 또다시 일반적입니다. 그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문 평론가들이 잘 맞출 수밖에 없을 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단단함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을 네. 이번에도 했고요. 캐리 그래프도 삼성은 그냥 이래요. 네. 네. KT는 조합상 초반에 조금 그래프가 낮은 조합인데 네. KT, 네. 삼성은 무조건 이런 식이에요. 그냥. 수평선. 네, 수평선. 그렇죠.
오, 탑쪽에서 갱플. 그러니까 KT가 캐리어의 그래프를 좀 더 당겼네요. 앞쪽에서 좀 더 당겼어요. 네, 아래쪽으로 좀 처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분을 올리면서 상대편의 그 수평선 그래프에 근사할 정도의 공격도 공격도를 좀 올렸습니다. 네. 자, 삼성과 KT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양 팀의 선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KT가 캐리력이 너무 좋은 챔피언들을 다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리력이 정말 후반 가면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조합을 가져오면서 탑은 카운터를 쳤고 카운터 침과 동시에 글로벌 궁극기로 라인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먼저 미드라이너를 풀어주거나 탑을 풀어줬을 때 그 라이너들이 미드 바텀에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기가 용이한 KT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 선수가 얼마나 라인을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라인들이 힘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KT가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내주면서 가져온 게 초중반 주도권이거든요. 초중반 주도권. 그라가스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맞습니다. 뭐 갱플랭크와의 연계도 그렇고 초중반 스노보즈 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이지를 데리고 있지만 이지를로 괜히 뭐 후반만 바라보는 그런 픽이 아니라 초반부터 움직일 필요가 있는 조합으로 보여져요. 일단 뱀픽만 놓고 딱 바라봤을 때 삼성이 선택한 이 안정감 넘치는 조합은 정말 삼성답습니다. 네, 삼성이에요. 그런데 KT가 선택했던 이 약간 흔들거릴 수 있는 이 불안정한 다섯 개의 조합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이름이 그냥 KT입니다. 아, 또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이 불안정한 느낌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이 KT라는 이름이 과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3세트가 되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트, 양 팀이 준비한 제 3세트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3세트 삼성 갤럭시와 KT 롤스터 경기. 데스맵의 공격력을 맛볼 수 있는 갱플랭크. 네. 네. 하지만 얼마 전에 마린 선수는 마오카이로 갱플을 압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 그때 또 갱플랭크가 큐베였거든요. 네. 이거 오, 봤어요. 아이고. 아, 그랬죠. 아, 점프했어요. 네. 폭발로 배치기 몸으로 아, 아 걸렸죠. 아, 이거는 코샹이 막았으면 살아볼 만도 했는데. 네. 아, 와드가 왔길래 덥석 물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스코어 선수가 각을 잘 본 거죠. 네. 네. 정말 파블로프의 개 같은 느낌이 있었죠. 네. 꽂히니까 그냥 어 이게 뭐야 뭐야 하면서 그냥 물었어요. 그렇죠. 아니 원래 랭가하는 선수들 실수가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솔방울 폭탄도 저런 식으로 많이 터트리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당연히 아, 이게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랭가를 할 때. 네. 안 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동 반동 아닙니까? 네. 저 경험치도 골드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와도 욕심 나는데 욕심 냈어요. 그런 바람에 방송격에서의 초반 설계 KT가 수치로 바꿨습니다. 1대0. 이지를 롱소드에 도란 겁이네요. 이렇게 되면 바텀 주도권 잡기 굉장히 용이하죠. 이거 카르마 이지라 라인전 안 돼도 센데. 네, 맞습니다. 푸시 주도권 꽉 잡고 있고. 고통이에요. 야, 이 장면 정말 여러 스킬로 많이 보여주네요. 마타와 네. 데프트. 이러면 네. KT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바텀과 탑을 이길 수 있는 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코어 입장에서는 미드만 봐주면 되거든요. 네. 미드가 문제겠죠. 네. 탑은 갱플이 워낙 괜찮은 라인이라. 그렇죠. 지금은 미드가 가장 중요하네요. 폰이 언짢습니다, 오늘 경기. 네. 아, 특히 크라운에게 지금 무쇠패 한 장면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판정패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 3세트에 회복할 필요가 있는 현재 경기입니다. 지금은 정글 주도권도 가지고 왔고 본 선수가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글러 간의 각 그 전멸 차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결국에 얼마만큼 크라운 선수를 묶어내면서 폰 선수의 공간 왜곡으로 이득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한타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저는 좀 삼성이 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신드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적군화해나 뭐 궁극기를 쓰기 위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 포탄 세례를 통해서 포지셔닝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그라가스가 달려들어서 소통 폭발로 땡겨오게 되면 한타 페이지 가면 삼성이 저는 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안정했었던 이 조합의 안정감을 바텀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엎은 바가 있었던 삼성인데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라인전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게 결국 삼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드라의 움직임을 신드라가 과연 또 이번에도 솔로킬까지 연결이 될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랭가의 위치를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라이즈만 별 사고 없이 버티면은 중반 타이밍에는 KT가 너무 유리해 보이는데요. 포탄 3도 있고. 바꿔 말씀드리면 만약에 요새 라이즈가 문제 생기면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포는. 네. 오, 자존심만 상하면 다행이죠. 팀 성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본인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싶지 않겠죠, 미드라이너 입장에서는요. 아, 그럼요. 미드는 이콜 캐리라인인데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포은 입장에서도 아, 쉽지 않은 상대 역시 크라운을 상대로 해서 네. 어려운 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트에서는 아, 타이밍이 좀 됐어! 아, 됐어요. 자, 먼저 올 수 있는 쪽은 어디죠? 네! 신드라가 먼저 오나요? 자이라가 먼저 올 수 있어요. 자이라 올라와요, 자이라! 신드라 먼저 올 수 있죠? 근데 랭가 패시브, 랭가 패시브! 아, 저기서! 한 번 더! 둘만 잘 살짝 1! 드래곤한테 살려나가나요? 와... 위험했습니다. 살아갔어요. 데프트의 회복이 대박이었습니다. 네. 와, 이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스코어가 또 신드라를 잘 마크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마크와 동시에 그냥 진짜 폰이 힘든 상황일 때 모든 선수들이 돌봐줬어요. 마치 크래쉬를 돌보듯이. 네. 폰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위축이 되면 팀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육적으로 다시 한번 밀어붙이고 있는 삼성의 듀오 스코어가 내려오는데 일단 시 안에 시야에 있습니다. 걸리긴 했어요. 이거 자이라 전면 없는데 네. 네. 잘 빠졌네요. 속박에 대한 생각들은 먼저 해놨습니다. 속박을 빼버렸는 야, 삼성 보트율이 대단한 게 지금 랭가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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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보시죠. 없는 시안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어 선수가 위에서 굉장히 견제를 잘해줍니다. 네. 견제 잘해주고 딱 살상면이 그리고 회복. 네. 회복이 없었으면 용한테 맞아서 죽었거든요. 네. 네. 회복 고무 안 들어왔으면 저 죽었어요. 이거 엄청난 게 투여된 거죠? 스페라나와 네. 스킬까지. 카르마의 궁극기는 뭐 만트라니까. 네. 네. 궁도 써준 거고요. 방금 삼성 보트가 대단했던 거는. 랭가가 위로 올라간 동선이었고 그라가스 내려온 동선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마치 랭가가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뒷교환하니까 스케이트도 뺐어요. 그 블러핑 심리전적인 면에서 네. 삼성 보티오가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노련하게 잘 되어 있어야 갱킹 타이밍에 연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 이게 진짜 갱이야 아니야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유효타가 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CS 차이가 여전히 아이템 때문에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뭐 사고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저 CS 중에 약간 허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이라 꽃 때문에. 그렇죠. 근데 허수라기엔 골드차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막 퍼블에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매만 먹고 다시 한번 탑조로 올라오고 있는 크라운의 신드라. 네, 갱플랭크 지원도 있고 해서 바텀 여전히 힘든데 이거 끝자락. 야. 마지막 망자. 미드 사고가 네. 네. 지금 미드를 위험했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미드에서 사고가 안 나면은 KT가 상황이 너무 좋아요. 갱플랭크 포탄 세례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뭔가 튀어 붙고 있거든요. 삼성도. 네. 맞습니다. 멀리 안 가고 타워 근처 살펴보고 있는 폰. 라이즈 안 죽으면 돼요 지금은. 네.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KT가 그런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시야를 먼저 장악하러 오고 있고요.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기가 너무나 힘든 게 각이 보이는데. 네. 그걸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점점 생기는데. 네. 본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릎을 붙잡고 버텨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갱플랭크 때문에. 네. 삼성이 자신 있게 못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중반까지는 예상대로 삼성이 힘들 겁니다. 근데 후반 한타로 가면은 이 마오카이의 든든한 정신력과 신드라의 폭발력 등등 안정감이 더 높은 조합이거든요. 마오카이 잡았을 때 삼성의 안정감은 더 좋습니다. 네. 후반 가야 돼요. 후반 상처 안 나고 후반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후반을 갔었을 때도 뭐 삼성의 단단함이
아, 때로는 안전 드라마를 쓴 경우도 있었는데 자, KT는 이 위태로운 팀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지금까지는 그 위태로운 팀들 초반 한 10분 전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은데요. 뭐 네. 바텀 CS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멸을 뽑았어요. 네. 자 이거 추가적으로 다이브까지는 네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가나요? 아 그라가스 위치만 네. 할 만하거든요. 오 랭가 달려요. 아 근데 이거 부시 때문에 와. 아 이거 포탄스레 뺀 것만으로 대박이고 그리고 이어 졌습니다. 네. 이거 그라가스가 어디인지 모를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라이즈 방금 블루로 먹었으면은 블루인 거 알고 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랭 하루의 랭가 와 숙련도가 그냥 전멸 과감하게 쓰면서 판단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자 탑 저거 이거 순간에도 없는 갱플이라 폼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텀 웨이브 잘 지웠고 그 다음에 라이즈 공간에 넘어와요. 신드라가 아주 멀고 웨이브가 네, 없어요. 웨이브 없죠. 웨이브 없고 순간이도 고장의 스킬 연계. 자 일단 뒤쪽으로 살짝 빠졌는데요. 타워를 안 밀렸습니다. 자 맞아요. 들어가네요. 스코어 근데, 스코어 근데 스코어 저거요 4타 4타 안 맞았고 네 큐브에 네. 마나 없어요. 살짝 열이 걸렸죠. 와. 네, 크라운. 자, 여기서 또다시 이득을 좀 준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아, 크라운 한 번 더. 아, 네. 이거 욕시야가 없죠? 근데 이거 포탑을 내주고 잡으면은 아, 저 이거 잡아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잡아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거 하루 이거 삼성 입장에서 충분히 이득이죠. 네. 네. 잡아도 이득이 보기 어려워요. 첫 번째 포탑까지 잡아냈던 삼성. 네, 이건 솔직히 하루도 좀 알았을 겁니다. 이거 네. 가져가면 죽을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이니까. 야, 2세트에 이어서 3세트에도 초반에 이득을 KT가 잡았는데 네. 그걸 삼성이 금방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이브 할 때 하루가 잠깐 멈칫한 거는 그라가스 위치 파악이 안 됐었고 그렇고 그라가스 네. 불러간 확인하니까 바로 다이브했어요. 네. 그 짧은 상황의 순간 판단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삼성이 판단을 너무 잘했던 게 순간적으로 순간이동과 함께 큐브에 넘어오면서 뒤틀린 전진으로 쫓아갔고 이후에 크라운의 마무리 살상연이 플러스 크라운의 매심까지 나오면서 킬이 네. 크라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KT의 바텀은 퍼블을 먹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바텀 퍼블 못 가져갔고 주도권 다 뺏겼습니다. 물론 방금은 기분 좋긴 한데 기분 좋은 거에서 끝나거든요. 물론 누워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없었습니다. 네. 갱플랭크가 마오카이 압박 못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게 또 타워가 없어서 랭가의 갱킹에 대해서 스맵 선수가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폰이 커버를 오는데 네. 이게 불안해서 오는 겁니다. 시야도 알고요. 그 폰의 움직임조차도 확실히 봤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라인 커버하느라고 궁극기를 딴쪽 쓰기가 포탄셀을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맵 그 사이에 하루 어렵긴 어려웠습니다만 데스니 희생과 더불어서 어쨌든 두 번째 데스니는 포탈과 바꿨으니까 네 이거 큰일 났어요. 정글랩차 2대차고 네 제가 항상 뭐 10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라가스는 선제 공격 못하는 바보거든요. 레벨 차이 밀림은 네. 네, 레벨 차이 밀림 선제 공격 아예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그라가스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신드라가 내려오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아 이거 근데 유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랭가가 지금 적정글 들어가 있는데 그라가스가 이거 커버 안 온다는 거는 너무 뻔해요. 지금 바텀 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용어로 정글러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래쪽으로 억지로 붙잡고 네. 있는 거고요. 자, 아, 미드지어 비었다. 정글러 바텀에 있는 거 아니까. 100% 바텀이다. 지켰어요. 부담스러워. 아, 여기서 완전 깔끔하게. 하필이면 포니 갑니다. 그리고 미드지어 1차도 순간이도 뺐고요. 네. 네. 바텀은 안 죽었죠. 그렇죠. 시간 잘 끌었습니다. 아직도 그라가스 바텀이에요. 자, 밀어도 이게 출혈을 뿜으면서 얻어낸 타워라. 네. 네. 미드도 위험하고요.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바텀을 주더라도 미드 타워 체력을 충분히 잘 깎아냈는데 아, 아예 가져갑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이득이죠. 자, 교환되는 것 장면들이 하나하나 KT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지금 쾌조의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반까지는 KT가 좋은 조합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반 전에 초중반에 이미 삼성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삼성은 마라톤을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이즈 타임 높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 이게 위태로운 그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라이즈가 끊겼었고 그 마라톤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습니다. 초반에 오버 페이스가 아니라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페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요. 네.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100m 선수가 더 빠르게 초반 스포트를 올리고 있죠. 네. 평화가 함께하시길. 이거 불안정을 안정감으로 만든다는 이름 KT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방금 전 미드타워 주기 전에 포탄세레까지 써서 이거 용한타도 좀 욕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네 반대로 삼성, 네, 네. 반대로 삼성은 라인 압박해 주면서 상대 포탄세레 없을 때 그냥 꾸준히 눌러주면 됩니다. 더 갑니다. 네, 그 눌러주기 위해서 지금 크라운 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썩고 넘어갑니다. 라이즈가 라인을 받아먹느라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냥 밀어내기 위해서 빠른 공 써준 거죠. 자 뒤쪽에 랭가 대기 중, 하루 대기 중입니다. 저거 탈지 뽑고 쓴 거라 굳이 신드라가 궁을 그냥 날린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의미가 있던 스킬 사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오카이 미드 커버까지 깔끔하게 해주면서 용 가져가고 운영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이런 운영을 항상 해왔던 삼성인데 강팀을 상대로 해서 못 보여줘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와, 빈팀이 없네요. 야, 이거는... 네. 손해본 상황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래쪽 손해 많이 보는 구도라 위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위에서도 그냥 귀환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텀 2차 타워로 압박으로 오니까요.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워를 더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애매해졌습니다. 밀리나요? 밀리나요? 야 이거 언제? 애매해졌어요? 아, 뒤늦게 따라가는 느낌인데 이게 밀렸어요. 밀렸어요. 야. 차라리 이렇게 밀릴 거였으면 탑에서 하루, 변수를 만들었어야 하루, 됐는데 하루라도 잡아야 되는데 하루라도 못 잡았고요. 아 크라운이 너무 지금 무서워요. 네. 네. 정글에서 만나면 그냥 눈 마주치면 바로 죽거든요. 자 크라운이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득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바텀 1차 2차를 연달아 밀어냈던 삼성입니다. 네 번째 타워 조합이 KT가 좋아하는 초반 주도권 가지고 와서 먼저 흔드는 1-3-1 조합인데 벌써부터 밀리면은 미래가 좀 어둡네요. 네. 그렇죠. 아 탑에서라도 이득을 봤었어야 했던 KT인데 순간적으로 판단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그 크라운의 바텀 와서 풀려난 힘으로 압박해주면서 상대를 밀어냈던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거든요. 야, 이거 마오카이 날카로워요. 묘목 한번 가나요? 자 스맵은 스냅이 줄 있으니까 전멸 빠질 때 타이밍 맞춰서 아 올가미 넘고 충분합니다. 스냅 조망을 못 갔어요. 네. 고마워요. 자 밀어내면서 미드 2차 앞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맵이 잡혔습니다. 라이즈가 밀고 있는데 라이즈 마나도 없고 그렇죠. 마오카이가 내려가는 시우만 해도 이건 빼야 돼요. 네. 역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웨이브와 더불어서 아 인원수 분배 안 됩니다 지금. 삼성 속도 빠른데요. 2차까지 바로 밀렸어요. 네. 장거리를 뛰어도 될 만한 몸 상태인데 네. 단거리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게임을 비유드리자면은 KT는 구두론 바로 저글링이고 네. 삼성은 앞마당 12드론 해처리였는데 앞마당 12드론 해처리가 초반에 이득을 더 봤어요. 뒤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네. 자 KT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네. 협곡의 전령? 아 이런 아 이거는 이런 욕심을 이러는데 덮일 수 있는 아 덮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는 진짜 넘어와요. 위험할 아, 한타력이 네 많이 안 좋은 KT 조합이다. 네 뒤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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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뭉쳤어요. 네 자 마우카이 아 스코어 누군가는 죽어요. 이렇게 스코어가 잡혔습니다. 전령은 막은 것도 아니었고 술도 네. 폭발과 더불어서 자신이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아 네. 정글도 가져가고 시야도 다 가져가는 이게 삼성을 방패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딜 봐서 방패죠? 가끔 방패로 때리니까요. 그렇죠. 방패로 맞으면 아파요. 네. 네. 가끔 이렇게 때릴 때 있거든요. 삼성이 대방패에는 공격용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18분 5초 때 뭉치면 안 되는 조합인데 뭉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의 곡으로 도망가고 싶었으나 스코어는 버려졌고 네. 큐베 선수의 순간이동 위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네요. 방금은 큐베가 갑이었고 KT는 을이었죠. 그냥 큐베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약상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네. 불평등 조약이 있었습니다. 을이 어쩔 수 없이 갑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렇죠. 안 좋은 계약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냥 을로서는 저만 잡지 말아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죠. 네.
노동법을 준수하니까요 저희는. 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불평등 조약에서는 불관계가 좀 이상할 때가 있으니까. 네. 자, 여기서 어쨌든 큐베가 뒤잡는 공간, 특히 아 순간이동 활용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쓰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큐베가 풀릴 수 있었던 게 결국 그 하루의 초반 갱킹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가져간 거거든요. 이거 맵팩인데요, 삼성. 와. 야, 야. 완전 시스루예요, 시스루. 오, 뺏긴 뺏었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진짜요. 네. 맵팩이에요, 네. 이거. 이만큼 보이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2차도 다 돌려 깎아서 탑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원하는 타이밍에 그냥 빠른 바론도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야 장악을 워낙 잘 해놔서. 왜냐면 KT가 뭐 한 타력에 있어서 받아치기 좋은 조합도 아니고 들어가기 좋은 조합도 아니고 그냥 스플릿 운영이 강점 있는 조합인데. 그렇죠. 바론을 치면 뭉쳐야 되거든요. 네. 아 이게 또 KT가 이니시를 열기에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니시를 잘 여는 캐릭터로 구성된 것도 아니거든요. 아 이런 거 또 싸워주는데 이거 스맥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나요? 누구 있는 거 몰라서 이게 끝까지 못 싸우죠. 예.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큐베가 그냥 나 잡아봐라 라는 느낌이에요. 네, 뒤에 누가 있을까? 뭐 진일까? 랭가일까? 응, 없었어. 그래서 상관없죠. 그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스맵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있는지. 네, 너무 깜깜한 지역이 계속해서 덮여있습니다. 전장양계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KT를. 이지들 잘 성장한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삼성 암라인이 너무 단단하고 네. 이지들 특성상 암라인 든든하면 딜 못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괜히 있다가 위험하죠. 이거는 아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언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조합을 초반에 힘을 쓴 조합이었는데 무너지니까 네. 답이 없어요. 야 이거는 아 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애들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초반에 힘 쓰는 챔피언들이 많은 조합은 후반에 이렇게 좀 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잘 맞는 거죠. 초중 후반 다 센 사기 챔피언이 딱히 없는. 그렇죠. 그런 챔피언은 네. 또 벤당하고요. 야,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얘기 들으면은 라이엇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직원 한 명이 그라가스 디자이너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전략 아주 극기를 네. 나올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가 좋은 표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스코어가 써도 그라가스는 애매하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라가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 그라가스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스코어라면 다르니까 좀 추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면 너무 힘듭니다. 선제 네. 공격이 안 될 때 그라가스는 바보예요. 지금 현재 그라가스가 가지고 있는 술통의 도수가 달라졌습니다. 자르반이 왜 안 쓰인지 똑같은 거예요. 자르반 기차고 들어가서 못 죽이면 본인이 죽죠. 네. 그라가스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상위 호환 캐릭도 굉장히 많고요. 네. 아 이거 차라리 시야가 없어요. 자르반 대격변은 확정 벽이라도 만들어주지.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은 이게 주사위예요 그냥.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주사위. 축제 때 터지는 폭죽과 같거든요. 네. 엄청 비싼데. 네. 일단 터지는 거 못 보면 의미 없어요. 맞습니다. 분위기는 좋게 만들죠. 네. 상대편에게도. 네.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편을 위한 폭죽이면 기분 좋은데 이 상대편도 즐길 수 있는 축포가 되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시야 다 걷어냈고 적당히 압박하다가 바론으로 뛰면 돼요. 너무나 편하죠, 삼성은. 네. 밀고 바론 뛰면은 뒤에 시야 없는 거 알아요. 맞습니다. 낚시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이제 KT 입장에서는 기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포탄 세례를 통한 뭔가 좁은 지역 한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중계진 입에서 뭔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은 진짜 불리한 거예요. 정말 불리합니다. 네. 이미 뭔가. 22분인데 6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뭐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영어로 something. 네. 네. 저희도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nothing이에요. 없습니다 KT. 삼성은 제시하기 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러지 낚시하다가 바론 치면 되고 바론 치고 나온다? 뒤에 순간이동 넘어갈 때 많거든요? 그렇죠. 순간이동 넘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시간 너무 끌리는데요? 아, 바텀 밀려요, 네. 봤죠? 이게 칩니다. 자, 룰러의 연기. 근데 약간 연기가 좀 뻔해 걸렸고요. 보이긴 했거든요? 갱플랭크 넘어올 준비하고 있죠? 네. 자, 바로는 버스트 해야 몰라요. 되는데 스코어가 항상 자, 여기서 차이, 뭔가 만들 수 있었어요? 정글러 레벨 차이. 네! 2렙차, 2렙차. 여기서 갑자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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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이제 차였는데 스틸은 너무 좋아요. 공감 왜고? 디틀린 전진. 아, 붙였어요. 큐베. 데프트가 일단 왔어요. 데프트가 귤. 네. 왔는데 점프. 점프 남아 있나요? 맞아 봐야죠. 맞아 붙였죠. 아, 사스텝 오감이 묶고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데프트가 정리할 수 있는지. 오, 여기서 오, 바로 네. 끊고요. 사사님 한번 스냅을 묶어줬을 때 설마 예. 거리 차이가 좀 납니다. 와, 스코어 진짜 대박이네요. 정글러 이렇게 차였는데 불정화도 이러네요. 레벨 2차인데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게 스코어 선수가 강타상은 뺏는 쪽이 유리하다고 하긴 했었는데 네. 와, 진짜 그만큼 침착했었고 이제 하루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패닉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바론 체력이 1500에서 1800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딜 들어가서 1500, 네, 1400 계속 떨어집니다. 포탄 세례 때문에. 와, 근데 16에서 스틸 났네요. 후 강타였네요. 진짜 실력, 저거는 실력이 맞습니다. 운으로 스틸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것도 큐베 실력이죠. 아, 그렇죠. 네, 잘 묶고 다음 장면에서 이제 마사까지 끊는 것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넘겨받는 장면. 여기 데프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네. 어이, 긴장 깊은 아래쪽에 얼마 없었던 이런 와드, 제어 와드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시야 확보. 자,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바론 스틸에 이어서 버프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KT인데. 시간 이거 더 주면 안 되니까. 네. 크게 돌아서 이건 미드 치고 나가도 나쁘지 않죠? 삼성 엄청 크게 조인데 이거 네. 치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싸울 것 같아요. 삼성 그냥 걸 거나요? 싸우자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시간을 더 주면은 안 되니까 유리한 걸 좀 끌어가려고.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이거는 삼성도 이게 안 물었어요. 배수혜진 치나요? 네, 배수혜진이거든요 이거 지금. 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요 게임. 자, 큐베 진입이 네. 가장 중요해요. 오, 사각통 대박. 네. 자, 그래도 큐베의 진입. 오, 이제. 그리고 데프트 풀렸어요. 큐베. 올가리다 풀려주고. 고장 살고요. 자, 일단 뒤로 빠져났습니다. 막아주고. 크라운 진입 못해요. 크라운 진입 못해요. 크라운 진입 못하는데 큐베가. 큐베 동나요? 큐베 동나요? 큐베 왜 안 죽어요? 큐베 왜 안 죽어요? 아, 큐베 크라운 죽어요. 살상현이 폰. 적군화의 대박. 살상현이까지. 풀려나님. 막아냈고. 뒤쪽으로 빠져났습니다. 살상현이. 누가 맞을 수 있죠? 이때 스맵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와, 잘 싸웠네요 KT. 자, 이 악물고 와서 결국은 킬을 만드네요. 졌지만 KT도 차이 나는 것 치고는 정말 잘 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포탄 세례와 화약통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상대 딜러진이 딜 못하게 잘 끊었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KT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한타에서. 여기서 화약통과 포탄 세례로 딜러, 네. 못했어요. 딜러진이 아예 딜을 못합니다. 네. 크라운이 그냥 여기서 덮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큐베가 먼저 순삭을 당하는가 싶었는데 너무 잘 큰 마오카이라서 잘 버텨내면서 적군 와해와 그 이후에 합류한 크라운의 화력으로 잘 밀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싸운 거죠 KT. 네. 하지만 그 사이에 결국은 바론 버프가 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달려들었었던 삼성 아니겠습니까? 네. 돼지의 드래곤은 KT에게 정말 기분 나쁜 드래곤이지만 네. 네. 이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KT 조합이 보셨듯이 상대가 들어와 줄 때는 잘 싸우는 조합인데 치고 나가기에는 좀 애매한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KT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론 스틸하면서 흐름을 꺾어냈고 이제 한동안 바론이 없어서 파밍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벌어 나갈 수 있거든요. 파밍하는 시간 벌어내면서 방금 전처럼 한타 페이지에서 포탄 세례와 화약통 신경 잘 써주면서 원하는 그림, 원하는 한타 만들어내야 돼요. 이즈리얼 아직 잘 크고 있습니다. 한타 때 이즈리얼을 다 쓸어 담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 보이는데 네, 한 10분 정도, 최소한 10분 정도는 더 파밍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바론이 없어서 조금은 편해요. 자, 살짝 와해로 밀어왔었던 바텀 지역 삼성은 급해요. 시간 더 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갑니다. 속도 올린 김에 버텨야 돼요. KT 삼성이 후반 가서 안 좋은 점은 아닌데 굳이 유리한데 시간 줄 필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포탄세례 맞으면서 올라갑니다. 아, 크라운 체력 좀 애매하지만 크라운 물기에도 무섭고요. 네. 네. 갱플랭크 계속 가네요. 억제기까지는 일단 제거.
이거 KT 입장에서는 시간 끌어줘야 돼요. 갱플랭크가 밀 수 있을 동안 쫓아가면서 시간 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강 나오나요? 아, 올가미 연결 때문에 발이 좀 묶였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운영 나쁘지 않아요. 오, 홍하우 이거 페이크. 낚였어요. 아, 이거 아, 낚였어요. 네. KT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낚였어요. 그 사이에 그 KT도 결국 아, 스매이 빠져나왔고요. 갱플랭크를 키우는 거죠. 네. 일단 시간 벌었습니다. 한번 또. 네. 그러니까 저게 전략적으로 뭐 억제기를 바꾸자 이게 아니고 갱플랭크를 키우자는 쪽에 좀 더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론 두르고도 결국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아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상 차이가 날 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아니었으면은 9천 대 5천이었겠죠. 그렇죠. 네. 확실히 변수 만들어내면서 KT가 지금 굉장히 잘 쫓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가장 큰 위협적인 변수는 바론이에요. 결국 1분 네. 10초 남았는데 바텀 억제기 나가서 운영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바텀 좀 타워를 아 바텀 미니언을 밀어내면서 KT가 바론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상대가 바론 치게 만들어서 포탄 세례와 화약통으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갱플랭크가 상대가 들어와 줄 때는 꽤 센 챔피언이지만 본인이 들어갈 때는 약한 챔피언이라 네. 이런 노출된 곳에서 본인들이 돌진하는 구도는 절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버티다가 바론 칠 때 뒤통수를 쳐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어우 상황 굉장히 센데요. 상당히 아프게 밀립니다. 네, 저 화약통 네. 빠지는 거 보고 싸워야 돼요. 네. 자 빠졌고요. 자 그 사이에 큐베는 위쪽으로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고 약간 돌려갑니다. 자, 큰 이동 없이 대기 중. 이거 삼성 억제기 농성하면서 네. 바로 또 시야 지워지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거의 15일동안 홀이 나왔습니다. 10초. 돌아가자고. 맞아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네 하나 지워졌고 아래쪽에 반 정도 남았네요. 이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바로 이거가 단데 네. 뒤로 완전히 안 빠진 거. 자 이거 아직 몰라 치는 거 아직 몰라요. 네. 네. 신드라가 잘 막아주고 이게 갱플이 치고 나간 거 최악의 딜러라. 그렇죠. 네. 어? 부담해! 이게 포텐셜을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봐야 돼요. 포지션 봐야 돼요. 크라운이 멋져하면 돼요. 아직 몰라요. 자 큐베드 버텼고 자 뒤 좀 나갔었던 정조준 다시 한번 버팁니다. 이러면 삼성은 바텀라인 보면서 운영하면 돼요. 그렇죠. 삼성은 한번 회복하고 다시 안타하면은 포탄셀에 빠졌을 때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커튼콜 커튼콜 네, 웨이브 쪽은 상당히 웨이브가 많이 묻혔고요. 웨이브 정리용 네 탑바텀 웨이브 커요. 삼성 쪽에서 아, 뒤에 큐베, 옵니다. 큐베가 순간이도 포지션 포장 일단 수비 물었고요. 자 큐베가 복수의 송들 쿨이다. 어, 네. 아, 녹아요. 큐베 녹아요. 중독기가 쿨이에요. 큐베가 랭가 들어오고 하루 뒤에서 못 물었어요. 자 스코어는 살았고 네. 네 웨이브는 여전히 삼성이 좋은데 웨이브를 막을 때 바론을 안 줘요. 이제는 KT가 자 다시 한번 이제 궁극기가 돌아왔습니다만 충전을 위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삼성의 선택입니다. 다시 채우고 돌아와야 될 듯. 일단 웨이브 정리 중. 탑쪽 덩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3명의 선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KT 아 이런 갱플랭크와 그라가스라는 어려운 조합으로 잘 싸우네요 KT. 맞습니다.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해주면서 시간 한 번 더 벌었어요. 네. 상대 정글러 잘라서 바론도 상대가 갈 수 없었고 글로벌 골드 다 따라왔습니다. 갱플랭크가 진짜 써보시면 아시겠는데 상대 진영을 치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안 좋은 챔피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화약통 개수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네. 스맵 선수 지금 화약통 사용하는 거 보면은 최대한 두 개를 사용해주면서 상대에게 딜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원래 세 개에 빠졌을 때 상대가 그때를 파고 들면서 빈틈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스매 선수의 갱플랭크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전투에서 잘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깔아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랭가도 서서히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고 라이즈는 약간 먼데 이 근처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자, 잘 파고들어야 돼. 이게 한 번에 못 파고들면은 갱플랭크가 바닥이 워낙 좋아서 네. 자 부수인 상황에서 돌아가는 스킬 교환. 바텀 라인이 좀 불안한데요. 많이 올라왔죠. 네. 네. 삼성은 최대한 시간 끌어야겠죠. 네. 아주 슈퍼미니언 남아있네요. 자, 그 사이에 조금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자 끝단에서 스코어가 위쪽 좀 삐져나와있는 와드 정리 중! 오 그라가스 정리했고요! 아 살았어요! 차이가 터졌어요. 차이가 터졌는데 살았고요. 코장대로 네. 빨리 녹았고요. 와 스코어 살았어요. 네!
아, KT 승부력 굉장하네요. 스냅, 스냅 잡았고. 와, 스냅 잡았어요. 네. 모르겠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상대편의 그 탱커가 사라졌죠. 쪽은 네. 삼성이지만 원거리 CC가 또 아주 길진 않아서.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바텀 웨이브 한번 봐야 돼요. 바텀 웨이브가 지금 이거 누군가는 가야겠는데요. 네. 자, 라이즈도 가지만 발이 갈등할 듯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 이 스틸 때문에 네. 아, 이 스코어의 스틸. 이거 바리게이트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잘못 넘어가면 또 녹거든요. 아, 죽서서 남주나요? 이번에 누구 주죠? 아, 먹었어 이번에. 이번에 먹었어요. 근데 라이즈가 라이즈 이즈. 네. 마우카이 마나 없고요. 마우카이 마나 없네요. 자, 시드라 녹았는데요. 마우카이 마나가 없는데. 아, 데프트. 와, 하루가 미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묶어주면서 결국은 하루의 랭가. 네. 에이스 만들어냈고. 엠비션과 다른 날카로운 랭가. 결국은 억제기도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고 거의 경기가 끝날 지경입니다. 네네. 아니 엠비션 선수 랭가 잘한다면서요. 어제 아니 다른 스타일 다른 스타일이요. 네. 운영형 랭가. 랭가와 네. 날카로운 네. 랭가의 차이. 아 근데 방금 진짜 스킬 솔직히 저는 한타 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라이즈 네. 이즈리얼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우카이 마나도 없었고 뒤에서 멀뚱멀뚱 구경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랭가가 잘 타고 들면서 올가미로. 네.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네. 와 삼성이 KT를 잡았나요? 야 이건 4위권 경쟁의 불길을 아직까지 크지 않고 이즈리얼, 있습니다. 5초. 이즈리얼 5초. 네 이즈리얼 막아요, 5초. 막아요. 5초에 5초. 마우카이 마나 없어요. 3초. 2초. 이즈리얼 나왔고 이러면 삼성도 애매하죠? 네. 자 순간에도 거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거 네. 신드라 탐방해야 되고. 자 정리는 합니다만 쑥대밭 떴습니다 본진. 쑥대밭인데 다행히 이게 투 억제기에 발언을 방금 준 거라 당장에 발언 낚시 당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역시 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발언 압박은 받겠지만 낚시는 안 당하니까. 네. 잘 막아봐야죠. 자 다시 대지에 들어온다지. KT.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아 계속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계속 이기려면 해야 되는 플레이는 갱플랭크에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화약통 대박. 네. 화약통과 함께 그라가스 술통 폭발로 딜라인과 탱라인을 분산시켜주고 그 이후에 순간적으로 딜라인을 잡아내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렵죠. 진짜 하루 스페셜이에요 이거는. 네, 여기서도 스코어 선수가 스킬을 하려고 넘어가는데 강타 싸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폰이 프리딜을 하면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와 올가미가 대박이네요 진짜. 아 이거 전면 들고 있던 이지였는데 죽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올가미를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루가 날카롭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이지를 전면 들고 있으면은 거의 언터처블인데 와 방금은 진짜 하루가 다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결국 소천사를 일단 다시 한번 둘러놓고 본진 수상에 나서고 있는 KT의 승맵입니다. 아 삼성 급할 이유가 없죠. 웨이브 올 때까지 천천히 밀어내면 됩니다. 아직까지 1분 안쪽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50여 초 동안의 미니언 웨이브를 여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하루가 웨이브 데리러 갔어요. 네. 네. 보탄셀에 아, 지금 한 번은 스킬 쓰면서 막아보는데 크라운! 이거 여기서 이어지만 스톱발! 아 크라운이 살았어요. 아 공간에고 포지션 봐야죠. 룰러 넘어갔죠. 아 잘못 넘어갔어요. 여기 살았어요. 네. 그리고 하루가 합류합니다. 하루 뒤쪽에 대기죠. 아 마법 점프 예술. 그리고 스맵도 수호천사를 두르고 있습니다만 잡혀요. 아 이제 나오자마자 또 정리 한 번 더 죽어요. 네 묶여도 비전이동 상황에서 긁혔습니다. 쌍둥이 타워 다 파괴됐고요. 넥서스에게 마지막 한 방을 거들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삼성 갤럭시. 네, 정말 삼성 갤럭시의 뭐랄까요? 우직함, 무거움 그런 게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네. 참 그렇죠. 우직함에다가 스피드까지 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컬러 뱀픽 단계에서도 그렇고 삼성만의 그 특유의 계속 보여주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형태 그대로 선수 하나 바꿈으로써 스피드함을 더해줬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이제 시즌 초기에 하루 선수를 데려갔다는 판단 자체가 삼성에게 크게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빛을 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KT를 잡았잖아요. KT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했던 삼성이 KT를 잡아내면서 반전을 보여줬고 와 오늘 경기력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의미가 있었어요. 크라운 선수의 솔킬, 네. 하루의 부활, 거기다가 앰비션도 나름 잘한, 앰비션도 잘한다. 네, 네.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젠 진짜 3강이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강이 아니라 2강일 수도 있죠.
네. 앞으로의 경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남아있는 경기들이 얼마 없긴 합니다만 충분히 증명할 순간은 되니까. 네. 특히나 사실 변주를 한다는 것은 자기신의 주 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너무 짜잘한 그림들만 보여주다가 자신의 중심도 못 보여주고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삼성은 강팀이 갖춰야 할 자신의 그 힘, 그 본래의 힘으로 KT를 잡아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있는 오늘의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의 스타일이 자신보다 강팀에게는 좀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전 단계에서 기량차로 밀어버리면은 이런 스타일 고수할 만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힘들이 충분히 등장해서 어떤 경기 3세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단순히 세트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 승리까지 얻어내면서 상부단에서의 장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졌습니다. SK의 단독 우승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고 이제 3개의 경기만 잡아내면 단독 우승이 되는 거니까 KT와 삼성의 격차가 좁혀들게 되면서 바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여러 가지 팀들도 이제 상위권 경쟁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구도가 네.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3강 3강 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온 삼성의 보람이 좀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3강에 대해서 의아해했었지만 오늘 경기력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3강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한 데다가 이 기세 계속 몰고 나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KT가 조금 더 벌벌 무서울 것 같아요. 상대할 때마다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또 그리고 중하위 팀, 중위권 팀들도 이제는 조금 더 뭔가 긍정적으로 아 우리도 저런 모습을 배워 나가야 돼 하면서 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KT가 좀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 중앙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3세트는 글쎄요, 갱플랭크의 약점이 잘 보이는 경기이기도 했고 다이브에 워낙 좀 취약해서. 그런 점을 잘 파고는 하루의 날카로운 판단. 확실히 하루가 좀 자주 몸을 던지긴 하지만 오늘 네. 같은 좋은 경기로 한번 나와준다면 그 몸을 던지는 플레이가 공격성으로 잘 유지되면서 팀에 잘 녹아들었거든요. 네. 확실히 크라운과 하루의 미드정글 힘싸움은 진짜 LCK 대회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이게 힘을 얻게 된 거는 앰비션의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네. 팀 컬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마치 중간 개투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슬로우볼을 던지던 선수 다음에 약간의 속구만 던지는 투수가 등장을 해도 완전히 그 공의 속도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앰비션과 하루는 충분히 그런 속도의 갭을 느끼게 만들 만한 네. 그런 선수 교체 기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세트까지 경기를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주요 경기 장면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이거 라이즈가 블루 먹은 줄 알고 안 돼가지고 블루 쪽이 있다는 거 알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그거, 네. 그냥 알자마자 이것도 살았어요. 맞습니다. 랭가의 패시브를 정말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서 킬각을 깔끔하게 봤어요. 네, 이 장면은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정답이죠. 탑을 풀면은 풀린 탑이 바텀을 케어해준다. 맞습니다. 솔랭 정석 어떤 승리 흐름인데 그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워낙에 정석적인 걸 잘하는 팀이 삼성이잖아요. 네. 저게 진짜 네. 자주 나오는 솔랭 필승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탑포브를 가져가서 여기서 진짜 이중으로 이득을 많이 본 거죠. 이거 네. 이 악물어 썼던 마지막 전투 중에 하나죠? 이거는 네. 진짜 KT가 잘 싸운 거였습니다. 본인들의 네. 어떤 스킬 활용을 극대화시키면서 딜러진 바보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었죠, 룰러와 크라운에게는. 네. 네. 거의 5대3이었어요. 딜러진 두 명이 없었던 거나 다름없어서 마지막에 합류를 하긴 했었지만 와 그만큼 KT의 한타 파괴력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꿔 네.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큐베이 저지력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네. 자, 바론 앞에서의 싸움인데요. 여기서는 제대로 크롬 약간 넣어주면서 한타 싸움은 랭가가 이겼고 이게 또 스코어 선수가 스틸을 생각해서 소통 폭발을 시합 밖에서 던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크라운이 네. 눕긴 했습니다만 이미 올감이 진짜. 저게 올감이는 광고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던졌네요. 쓱 그냥 네 그렇죠. 언더 슬로우처럼 그냥 저게 원래 진짜 맞추기 어려운 스킬인데 네. 너무 천천히 날아가거든요. 난전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 속도만으로도 충분했었고요. 여기서 크라운이 죽었어야 되는데 네. 네. 토스까지는 좋았지만 전멸로 넘어갔고 여기서 폰이 그냥 4타 4타도 아니네요. 그냥 네. 녹았네요. 그냥 4지로 들어간 골이 되어버렸고 네. 하루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들어가서 광역딜 잘 긁어줬고 네. 쓱싹쓱싹 올감이 또 걸어주고 여기 상황에서는 뭐 이미 정돈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시 생존했던 스맵까지 한 번 더 눌러주면서 경기의 끝까지 달려줬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경기, 2경기 모두 2대 1 아주 접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마지막 경기 3세트 주요 경기 내용과 더불어서 MVP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KT 롤스터와 삼성갤럭시의 마지막 세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삼성갤럭시가 역전승을 거두는데 성공했는데요. 마지막 3세트의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3세트 삼성 정글러 랭가가 데스로 경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T 탑에서 살짝 흔들리는 판단을 놓치지 않고 하루 선수가 손해를 바로 복구하고 삼성이 밀어붙이는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시야와 정글, 타워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삼성이었습니다. 스코어 선수 상대 정글과 레벨 차이를 극복한 바론 스틸로 KT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삼성 바론 안타 대승으로 경기를 끝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트 삼성 역전승의 주역이죠. MVP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가로 활약해준 하루 선수가 3세트의 MVP를 가져갔는데요. 이 초반에 데스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MVP를 차지한 하루 선수입니다. 스코어 선수와 CS와 레벨 격차 크게 벌리면서 랭가 그 자체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경기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롱주 게이밍과 락스 타이거즈의 경기에서는 롱주 게이밍이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뒤이어서 펼쳐졌던 삼성 갤럭시와 KT 롤스타의 경기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중요했던 오늘의 순위표 2017 LCK 스프링 스플릿 10개 팀의 순위 변화까지 확인해보시죠. 자, LCK 2위와 3위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KT 롤스타와 삼성 갤럭시의 대결. 삼성은 방패를 창으로 쓰는 묘수를 발휘하면서 1라운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LCK 2위와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롱주 게이밍 드디어 8승을 찍고 상위권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4위와 5위 싸움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10개 팀의 순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오늘 승리를 거둔 삼성 갤럭시의 최우범 감독과의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계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최우범 감독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기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범 감독.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실 1세트 끝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오늘 경기? 그 연습 과정에서 되게 요즘에 게임이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그 1경기를 좀 라인전 자체는 잘했는데 그 레드 쪽 시야를 너무 쉽게 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빈 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다음 경기 이기면 3경기 뱀픽 잘해서 이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2세트 뱀픽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릴까요? 일단 큐베 선수를 엄청나게 경기하면서 상대 KT가 밴을 엄청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일단 뽀삐나 뭐 캐넨 정도, 적어도 이번 스플릿에서는 그 두 개의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밴당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약간 그 큐베 선수에게 몇 개 챔피언들이 한정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어땠습니까? 네. 뭐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핵심은 저희 미드라이너와 상대의 미드라이너 라인전이라서 초반에 좀 분리했었잖아요. 정글 쪽에서 터져서. 네. 근데 이제 크라운 선수가 미드 솔킬을 만들어내고부터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또 르블랑을 풀고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연습 때도 거의 다 이기고.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어쩐지 그 라이즈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확신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규 시즌 기준으로 2015년 이후에 사실 KT에게 세트 승리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삼성다운 모습으로 KT에게 세트 승리뿐만 아니라 승리를 따냈잖아요. 네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승리 더더욱 기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짜 엄청 기쁘고요. 네. 뭐 저희는 되게 강등권 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그렇다고 뭐 선수를 막 다 영입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거의 시작한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줘서 되게 감독으로서 뿌듯하고 고맙기도 해요. 되게 획득할 때 저희 팀 선수 강점이 성적을 내도 감독 코치 말을 정말 잘 들어줘서 네. 이렇게 슬럼프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빼고 나면 이제 다섯 경기 남았거든요. 네. 그동안 삼성을 붙잡고 있었던 기분이 좋으면서도 나쁜 단어 중에 하나가 삼강팀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는 강승현 해설위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삼강팀이 아니라 이강팀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 그 이상을 볼 수도 있을 만한 계기가 오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욕심 부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시즌 초반에는 솔직히 저희 이제 연습 때 과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되게 안 좋아서 제가 솔직히 좀 안 좋은 소리를 엄청 많이 하고, 이제 감독실에 있기보다 그 이후부터 그냥 다시 예전처럼 선수랑 같이 있거든요, 맨날. 네. 그 이후로 그래도 피드백도 잘 되고, 선수들이 말도 잘 듣고 해서 되게 빨리빨리 슬럼프 기간 지나가고, 요즘 스크림에서는 거의 좀 잘 안 졌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괜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괜찮게 했고, 네. 실제로 뭐 저희가 아직 SK도 남았고 뭐 다른 강팀들도 많이 남았지만, 저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나중 가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관계와 성적을 바꿨는데 일단 네.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거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 양팀 해설위원, 두 해설위원도 한번 좀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 네.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최근에 그라가스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삼성 내적으로도 그라가스에 대한 픽이 좀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찬영이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 좋은 점을 거의 못 찾을 정도로 네. 예, 좋은 픽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도 사실 써봤어요. 써봤는데 네. 저희 지금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고 이게 뭐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빨리빨리 포기를 해서 저희가 잘하는 쪽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아, 수많은 전국의 그라가스 꿈나무들은 일단 좀 접어야겠네요. 네. 네. 아, 저도 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2세트에는 하루 선수를 기용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으로 기용을 하셨는지 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1경기 라인전 자체도 잘했고, 경기도 제가 봤을 땐 전혀 불리하지 않았어요. 네. 포부를 내줬어도 안 불리했는데, 상대가 이제 레드 쪽 그냥 얼굴만 보여주는데 다 백무빙을 치더라고요. 저희 미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 게임 지겠다 했는데 역시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 때도 이제 저희가 반반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스타일을 좀 바꿔서 좀 상대가 들어오면 맞받아칠 수 있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를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승리를 따내시면서 일단 다섯 경기를 남겨놨는데, 그 다섯 경기 기다리고 있는 팀이 콩두, 진에어, SKT, MVP, 타이거즈. 사실 한 절반 이상의 팀들이 굉장히 좀 껄끄러운 팀들이 남아있습니다. 네네네. 어떻습니까?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서 좀 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어떤가요? 예, 뭐 최근에는 선수들이 자신감이 다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 팀은 연습 과정이 되게 좋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연습 과정이 안 좋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뭐 1, 2주간은 거의 스크림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충분히 남은 경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었죠? 네. 네, 앰비션의 약혼 소식.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의 승리. 어떻게 보면 네. 삼성 팬 입장에서는 큰 선물을 두 개 다 받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앰비션 선수에게 축하 말씀과 더불어서 삼성 팬 여러분께도 네. 또 축하 말씀. 아, 감사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일단 오랜 연애 끝에 뭐 좋은 결실을 맺어서 되게 축하하고, 네. 예, 처음에 걱정 되게 팬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사실 뭐 승강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 아래 팀부터 올라온 팀이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간 이제는 거의 3강 대열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이 좀 다음 경기부터 마음 놓고 보실 수 있게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범 감독, 언제나 이렇게 정직한 목소리로 정직한 내용 전달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야, 앞으로 펼쳐질 다섯 개의 경기 역시 삼성갤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갤럭시의 최범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그 자신의 팀에 대한 믿음을
잔뜩 보여주었었던 네. 아, 그런 뜻깊은 그런 내용도 한번 들어봤었고 삼성갤럭시의 단단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목소리의 기쁨이 묻어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템포가 업돼 있어요 목소리가. 네. 얼마나 기쁘신지. 네, 그러니까 1세트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을 때도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삼성갤럭시를 지켜보시면 상위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가장 어려운 게 항상 연패를 했을 때 이기지 못했던 팀을 잡아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한번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신호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앞으로 더욱더 강팀들을 잡아내면서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각각 팀들이 4경기, 5경기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스플릿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 스포티브 게임즈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퀴 헬리오스 캐스터 성성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